좋지만 제철에 듣는 크리스마스 때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참으로 달콤하고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분의 탄생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날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확인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이 예배를, 경배를 드렸죠. Christ Mass. 그런데 10명은 10명, 100명은 100명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묻는다면 저보다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란 선물을 받는 날일 수 있습니다. 또 한참 열정이 넘치는 청년들에게는 크리스마스란 데이트를 한 날이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근데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는 뭐니뭐니 해도 제목이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악기를 연주하시는 우리 피아니스트 또 우리 뮤지션들에게 크리스마스란 콘서트 날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성도님 몇 분들에게 해봤습니다. 당신에게 크리스마스가 어떤다니까요?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어릴 적 성경연습을 모여서 성경연습을 하던 그 포근함과 따뜻함입니다. 나에게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다. 그게 크리스마스란 쉬는 날입니다.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맛있는 걸 먹는 날입니다.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되돌아봄입니다. 저에게 크리스마스 날은 아이들의 찬양과 뮤지컬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저에게 크리스마스
것은 기쁨입니다. 저희 성도들도 저마다 다양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대양절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예수님의 직접적인 목격자가 되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서를 쓴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었을까? 그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에게 그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마태 선생님, 당신에게 크리스마스란 뭐라고요? 마태 선생님의 크리스마스란 빛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성경 있으시면 함께 마태 제자, 마태 사도 마태의 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첫 번째 대강절 말씀을 통하여서 크리스마스는 빛이다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이 시간 마태의 복음서의 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통적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태의 글을 통하여서, 마태의 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인이 되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또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한 사람은 지고 한 사람은 떠오르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새벽과 같이 떠올랐다가 이제